네, 다음 달인 11월 8일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구에 연방 하원연 34지구에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네, 다 아시니까 서론 빼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인 후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뽑아줘야지. 아닙니다. 한번 검증해보고 뽑더라도 그때 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지금부터 해보려 합니다. 연방 하원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비 김 변호사, 데이비 김 후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미국에서 태어나셨죠? 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Sierra Vista, Arizona. 한국말을 잘하셔서 아주 감사한데, 뭐 본인 성장 배경이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북가주에 지금 사시고요. 이제 목사님 아버지시고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워싱턴 주에 타코마에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북가주에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학부는 버클리, 그다음에 로스쿨은 뉴욕, 그다음에 로스쿨 다음에 이제 LA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저희 할머니, 고모, 작은 아버지, 이제 친척분들은 LA로 이사하시고, 제가 LA를 해마다 홀리데이 때마다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커왔고, 이제 많은 한국 이민 가정들을 많이 도왔고, 이제 봉사를 많이 했었죠. 예. 네. 아버님이 목사님. 근데 아버님은 듣자 하니까 공화당. 예, 저희 아버지는 공화당이시고 완전 트럼프 서포터이시죠. 예. 예. 아들인 데이비 김 후보는 이제 민주당. 예. 예. 자, 그런데 그 성장 배경은 잘 들었고요. 예. 저는 한인이니까 한인을 뭐 뽑는다 이런 거는 저는 그 옳지 않습니다.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자, 이 시간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서. 네. 그 테스트 통과 못하시면 그냥 인터뷰 안 하고 갈 거예요. 네. 네. 근데 통과하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연방 하원에 출마하시는데,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일이나 이런 면에서? 일단 연방 상원은 저희 미국에 주가 50개잖아요. 주마다 이제 상원의원이 두 명 있고, 그 상원의원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그 주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그리고 하원의원은 이제 그 주에 대한 대표가 아니고, 주마다 또 지역들이 있어요. 조금만 다른 지역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들은 그 하원의원 지역들이 54개예요. 그러니까 그 각 지역 대표하는 하원의원이고요. 그 지역에 대한 이슈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이제 대표를 하게 되는 이제 역할을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34지구 지역에 지금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 네. 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딱히 그렇죠. 합격. 네. 합격이십니다. 아, 네. 자. 그래서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되는 질문을 드릴 텐데, 34지구 참 문제 많잖아요. 뭐 다운타운, 그리고 한인타운, 그리고 뭐 이글루아기 쪽인데, 특히 이제 한인타운 동쪽과 다운타운 쪽에는 상당히 이제 뭐 노숙자분들도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예, 홈리스니스죠. 노숙자 문제죠. 예. 예, 왜냐면은 지금 노숙자 카운트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두 주 전에 홈리스니스 카운트가 나온, 몇 주 전이군요. 나왔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저희는 공공주택 그 유닛들이 다른 도시들처럼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도시에서, 그 다음에 또 연방 쪽으로 법에 그런 거를 더 짓지 못하도록 연방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Fair Cloth Amendment이라고. 그래서 그런 법들을 이제 풀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연방 쪽에서도 해야 하는 거고, 도시에서 도와주는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펀딩 같은 돈, 그 노숙자의 문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펀딩 돈에서 관련해서는 시에서 돈도 나오지만 연방에서도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고 어떻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법들을 더 진짜 열심히 푸시하고 패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이 많이 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패션을 갖고 이제 하는 대표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노숙자 문제나 이런 거는 LA 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저는
막연하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LA 시장 선거에 나선 리카르소 후보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노숙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쉘터를 짓겠다 이런 얘기해서 LA 시가 일 좀 해야지 했는데 연방 하원이 돼서도 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군요. 네, 혼자서는 시장이 이제 캐런 베스가 됐던 간에 리크루스가 됐던 간에 혼자서는 그렇게 못하고 또 저희 주지사한테 또 도움을 부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방하원 의원 상원의원들한테도 또 부탁을 해야 하는 이제 실제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죠. 예. 네, 그 노숙자로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신 분들 네. 어디서 살 수 있도록 뭐 바우처 같은 것도 주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쪽에서는 나는 이제 우리 당 높은 제일 높은 리더가 지시하는 대로만 내 이름을 추가하고 아니면은 인기 있는 비례만 내 이름을 추가하고 그럼 내 잡은 땡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게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하원의원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아쉽게 저희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더 해서 하원의원이라는 그 업무가 그거 빌 패스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동네에 그 유권자들이 겪고 있는 이슈들이 뭔지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유권자들하고 같이 거기 DC에다가 빌로 이제 접수를 하고 해야 하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하우싱 바우처에 대한 펀딩을 이제 DC에서 패스를 한다면은 그럼 그 펀딩하고 그 바우처들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진짜 받을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체크 팔로우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연방 하원 의원들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하우싱 바우처라는 게 이제 가난한 좀 돈 없으신 분들이 이제 렌트에 대신 이제 좀 더 저렴한 체크를 정부에서 받아요. 연방 정부에서 그게 수표처럼 이제 바우처라고 불러요. 그거를 받아주는 랜드로드가 있다면은 매니지먼트가 있다면 그거 리스트아웃이라고 말해요. 리스트아웃 바우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average 평균 퍼센티지 리스트아웃 바우처가 30%예요. 그걸 받고 사용할 수 있는 분 30% 정도 되는데 LA에서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정부 시스템이 너무 잘 안 돼 있고 뒤죽박죽으로 그게 뭐가 안 통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연방에 대한 그 펀딩이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뭐가 이슈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대화가 연방에서 시하고 카운티하고 스테이스 다 있어야 하는데 다 따로따로 일을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책적인 면은 더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정책 발표는 잘 하지만 그 정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후보 신분인데도 벌써 다 아시네요. 아니 알아야죠 당연히 후보가. 그래야 대면을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은 제가 고만 물어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현직 지미 고메지 의원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현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우리 한인분들도 뭐 한 4만 분 사시는데 히스패닉계가 한 60% 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단 그냥 실제를 본다면 리얼리티를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11월 달에는 이제 47% 저희가 47% 9만 7천 표 그다음에 이제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님이 53% 가지셨는데 지난 예비선거 몇 개월 전에 예비선거 때는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님이 50%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3%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저희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가고 있는 거를 그게 현실로 이제 나타나고 왜냐면 저희가 12월에서 6월 달까지 되게 빡세게 나가서 문 두들겨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알아봤더니 굿뉴스가 많더라고요. 완전히 드라마틱한 역전될 수 있는 굿뉴스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예선에서 경쟁을 했던 그 분들 중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다 데뷔김 후보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재작년에도 저희가 선거를 나갔었을 때 이제 그 민주당 분이 4명 나가고 저하고 하원 의원님까지 그다음에 공화당 1명 나갔었는데 총 5명에서 2명만 본선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받았었어요. 민주당 그다음에 또 공화당 분까지.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당하고 레이블 상관없이 그냥 진짜 유권자들 사람을 놓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인데 무슨 당 끼리 패를 날라서 그래서 갈라서 이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후보들한테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하고 어제 저희 후보 그 상대방 후보이신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님께서 그 공격 메일러에 이제 데이비 킴은 이제 그런 마가 QAnon 마가 후보한테 지지를 받아서 안 된다. 예.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예. 그 다른 낙오된 후보들이 이제 데이비 킴 후보를 다 지지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공화당 소속 후보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은 이제 마가, 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의 지지자인데 그분 지지까지 받으니까 이걸 문제 삼는군요. 네. 이 선거 막판은 악재를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웃긴 거는 그분은 여기는 미국이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프리덤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스포트하는지. 그분이 이제 뭐 다른 분을 스포트했다고 해서 저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이슈가 너무 없어서 그거를 이슈로 만드는 건가. 그렇죠. 무슨 뭐 비리나 이런 거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딱 들으니까 저는 답이 나오네요. 그 마가를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 김 변호사가 그 마가를 서포트한 게 아니잖아요. 마가를 서포트했던 그분이 마음을 바꿔서 데이비 김 후보를 지원한 건데 그게 뭐 어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가서는 그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그 선거운동 정책을 발표합니까? 예, 저는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민 소송 변호사로서 거의 손님들이 다 스페인어만 말하시는 분들하고 가정분들 대표를 했었어요. 연방 법원 안에서. 그래서 deportation removal order를 받았었을 때 제가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그거를 노티스 받은 그 심정을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제 몇백 명을 이제 대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소년 그 주브나드 페네시 변호사로서 그런 가정들이 뭘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뭐를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가 뭔지 아니까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민 관련 또 이민 관련 변호사도 그냥이 아니라 어려운 이민 신분에 처한 분들 도와주는 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청소년 담당하는 그런 변호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히스패닉의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네. 그래서 적지 않은 히스패닉의 유권자들이 지금 데이비 김 후보 쪽으로 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쯤 되면 우리 한인 유권자분들도 마음 정하셨을 거예요. 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마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방 하원 제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비 김 후보였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표가 결집한다면 승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드라마틱하게.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유권자들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승전보를 전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